김우중 회장의 세계 경영이 빛을 발한 곳이 바로 베트남입니다. 김 전 회장은 베트남에 코리아를 심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. 1987년 베트남 공산 정권이 시장 개방과 해외 자본 유치를 선언합니다. 이른바 도이모이 정책입니다. 하지만 해외 기업들은 베트남을 외면했습니다. 고 김우중 회장은 달랐습니다. 베트남의 자원, 인구, 문화를 고려해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. 김 전 회장은 베트남에 15억 달러, 우리나라 돈으로 1조 7천억 원이라는 통 큰 투자를 결정했습니다. 세계 경영을 하면서 그때 80년 말 90년 초에 새로운 시장이 열린 거죠.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들이 이제 시장 개방을 하고 시장 경제 체제로 가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동남아에서는 베트남이고. 김 전 회장의 이런 결단으로 베트남에는 대우왕국이 건설됐습니다. 대우버스, 대우호텔, 대우전자, 대우은행 등 베트남 곳곳에 대우 브랜드를 수놓았습니다. 김 전 회장은 은퇴 이후에도 베트남에 머물며 인재 양성을 위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. 나머지 생 동안 마지막 공산하고 여기고 글로벌 YBM 교육을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해외로 많이 얻어나갈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주려고 합니다. 김 전 회장은 마지막까지 한국과 베트남의 경제적 가교 역할을 하고 떠났습니다. SBS CNBC 이한나입니다.